관절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러움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권도는 전신 운동으로서 몸의 부드러움을 묘하는 운동입니다. 발차기를 하기 전에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감을 풀어주게 되면 상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의 각 부분 관절을 잘 풀어줌으로써 최적의 기능을 발휘해서 최상의 발을 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배우거나 지도하는 교수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천 없이는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하면 뚫린다는 뜻이죠. 태권도의 모든 기술의 요체는 이 구즉통에 있습니다. 오래 하면 잘 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즉통이고 이 구즉통이 태권도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는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